말씀을 나누죠.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개관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쟁,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70 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이였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은혜의 현실을 곡해하고 있는 듯해서 설교자로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 침노해 들어온 천국을 어떠한 모형으로 살게 되는지를 집중하여 조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약속의 땅은요, 궁극적으로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땅에서 살게 될 은닉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을 지칭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이 드러나는 땅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된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살면서 어떠한 전쟁을 어떻게 치러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사야서를 할까, 히브리서를 할까, 로마서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거의 3일을 잠을 못 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사사기가 가장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치 무슨 여흥구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이라 추측하죠.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왕삼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나오죠.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삼아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는 와중에, 그 우리란 말이에요. 와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더욱 낱낱이 폭로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어둠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를 며칠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뼈대를 다 세워놨거든요.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아요. 사사기에. 그건 비단 사사기만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격적인 사사기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이 사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 지식을 조금 확보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사사기가 그거구나 라고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사사기 공부하는 내내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첫째 시간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의 시간이든 사사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언약이라는 우산으로 묶여지는 책이죠. 신약, 구약이다,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 놓은 곳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한 군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고불변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절대 어겨질 수 없어요. 실패될 수도 없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주어져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이 언약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죽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다른 말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언약으로 등장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항목을 지켜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한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담기는 걸 연합이라고 하죠.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는 그 상태를 순종, 연합, 그리고 의의 상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의 피조물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경은 그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존재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상태에서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움직인다 해도 다 죽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측에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피조물의 삶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부수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부수어버리시고 인격과 이성을 소유한 채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념들과 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런 정의들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한 이야기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제가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가장 보기 좋은 동산 중앙에 따먹으라고. 따먹고 내 은혜 받아 산자 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인간들을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왜? 언약을 하셨거든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라는 반복요법이에요. 이 죽고 죽으리라가 나중에 야베스의 기도에서 복의 복을로 확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복을이라는 건 영생이지 절대 무슨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류의 축복 아닙니다. 그게 무추차무추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근데 뜬금없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치마가 등장하고
그 치마에 의해 인간의 사망이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작은 그림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무력한 존재로 살도록 지어졌어요. 벌거벗은 존재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이런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그 상태가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벗은 것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랑 목욕을 안 하려고 그래. 아니, 그 전까지는 구석구석 아빠가 잘 닦아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샤워실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당황하죠. 새끼는 품 안에 있을 때 새끼구나. 그거예요. 아이가,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한 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아담은 지금 저는 하나님께 벌거벗은 제 몸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숨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 앞에서 내 자존심을 챙기는 거예요. 나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상태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고 살려주셨을까? 아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움직인다고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그 상태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를 무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덮으심의 은혜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의 사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여지는 거. 이걸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바로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예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도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은혜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덮으심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보세요. 제가 지금 사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기가 열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 그래요. 흙을 갈아라 그래요. 이게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Dust. 흙을 갈아라. 그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한시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너희들은 티끌이었고 nothing이었단 말이에요. 없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내 앞에서 부끄러워해? 자존심을 챙기려 그래? 선악 구조를 갖고 선악 판단을 니들이 한단 말이야?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좀 봐. 이게 근본된 dust, 흙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 맞아, 나는 흙이었지. 나는 없음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nothing이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벗은 걸 부끄러워하고 있었네? 이걸 알아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에서 만들어진 티끌 같은 자들에게 흙을 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티끌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아담의 장남 가인이, 아담의 장자예요. 장자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제사라는 그 행위를 지키겠다고. 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위를 지키기 위해선 나 말고 더 나은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인간의 죄. 내가 티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자체가 살인이란 뜻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렇게 자신의 티끌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아담의 장남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지키겠다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터지죠. 아벨의 이름은 뭐예요? 의미가 nothing이란 뜻이라고 했죠. 하벨이라는 단어가 nothing이에요. 그렇게 nothing으로 존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가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nothing으로 살라고 흙을 근본된 흙을 갈게 했던 가인이 왜 내가 nothing이에요? 내 제사 내 행위 내가 챙길 거예요 하고 그 nothing으로 사는 자를 죽여버린 거죠. 이게 전체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신의 제사를 지키겠다는 그 있음의 대명사인 가인이 없음 nothing 아벨 그 하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 세상에 존재하게 될 두 종류의 인간이 확연하게 분리가 되어 나타나는 거죠.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게 되는데 그 한 종류는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살해하는 강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들에 의해서 맞아 죽지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에 의해서 그 무력함의 자리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살아나게 될 그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딱 두 종류예요. 전자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강자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후자는 맞아 죽어서 살아나는 역설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아 죽어서 살아나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약속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게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에게 맞아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세상을 이용하여 그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들어서 두들겨 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티끌인지, 없음인지, nothing인지를 폭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 당신의 은혜의 덮으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역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게 맞아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인물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덮으심의 은혜를 설명해 주세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뭐가 됐죠? 네피림, 거인이에요. 네피림, 거인. 용사,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라고 쓸어버린 거거든요. 창세기 6장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도 아니고 뭐 성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이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했잖아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생산물을 생산해냈는데 뭐냐면 용사,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의 전제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근거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거인,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건 쓸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용사,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세상이 악하다라고 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 거인, 용사, 유명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확 갈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단 말입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게
노아의 죽음인 거예요. 세상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비효율적이라고, 비경제적이라고 무시당하는 거.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게 맞아 죽는 성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노아만 살려내잖아요. 세상에게 맞아서 너는 티끌, 죽은 흙, 나띵에 불과한 자야 라는 것을 폭로당하게 하세요. 대응을 못해요, 노아가. 왜? 달랑 8명에서 전 세계를 어떻게 대응을 해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 그냥 끌려가면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살려내는 거예요. 네피림 강한 자, 용사, 유명한 자로 살았던 자들은 전부 죽여버리신다고요.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 자신들의 연약함의 그 폭로를 전제로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에서 배제되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과 열심을 또 한 번 박살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줘요. 구원은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심으로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로 찾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심으로 시작되어서 모리아 산에서의 그 행위는 누구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완료하시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와중에 그 과정 동안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마누라 두 번씩 팔아먹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올라오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폭로당해요. 그리고는 결국 발붙일 땅도 못 갖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털려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이란 무엇이며 영생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세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시죠.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 그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축복받은 셈의 후예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 죽는 모습을 연출해내신 거예요. 그 애굽의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들겨 패던 세상의 그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살해를 당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에게. 다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의 그 군사들이 홍해에 전부 빠져 죽어요. 또 한 번 노아의 홍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에 속하여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에 의해 거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일부러 출애굽기가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마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그렇게 패역한 자들을 살려내고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계기가 된 사건이 뭐죠? 열두 정탐꾼 사건이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다른 말로 자기들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네피림들이 살고 있어서 자신들은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지레 겁을 먹은 사건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건 그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구조를 취해서
자기가 선악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에덴 밖으로 내몰아서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자들인지를 직접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흙이구나. 이걸 폭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어떠세요? 성경은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모양을 덧칠해서 조금 다른 그림을 덧칠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고 이런 뜻이에요. 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에덴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의 언어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 나는 내 힘으로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40년간 돌리시면서 니들이 진짜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한번 봐.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네들 내 말 듣는다고 하는데 진짜 니들이 내 말 듣는 건지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발각됐죠? 하나님의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60만 명이 다 죽죠. 그거는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무추차무투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위해 은혜를 덮어 여호수아 예수를 앞세워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구원의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광야의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떡의 무용함과 허황됨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티끌로 사는 게 진짜 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거쳐야 할 과정이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걸 다 겪어야 돼요. 모든 백성이 다. 그래서 아 나는 죽은 흙이네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이네요. 이렇게 딱 항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 교회. 바로 교회의 이야기를 출애굽 광야가 모형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 광야 교회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제사 제도라는 걸 주세요. 제가 지금 모세 오경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로 간 거예요. 벌써 신명기까지 갈 거예요. 교회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제사 제도라는 걸 주세요. 왜? 그것은 광야 교회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줌으로 해서 이게 율법이에요. 희생 제사로 상징이 되는 십자가 제사의 필연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함께 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제사가 상징하는 흠없는 어린 양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 붙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율법과 여기에 대한 해결책, 처방전, 약, 제사까지 같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인 거예요. 율법에서 제사의 필연성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전부가 다 자신들의 티끌됨을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용도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첫 세대 그 장정 60만 명의 몰살로 확증을 받은 이스라엘은 입증이 된 거죠.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은 순전히 은혜로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성숙되지도 않았고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자들은 은혜로 그냥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실제화하여 살아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우리는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 은닉되어 있는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 땅에서 액추얼라이즈, 실제화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삶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아주 확실하고 깊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이 실현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땅,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재미있는 그림과 등장인물들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드보라의 용맹, 삼손의 뭐예요 그 인간은? 뭐에 다 갔어요? 바람 피우다만 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요.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를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불가능함이 어떻게 폭로되는지를 여러분은 정말 고통 속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는 것으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보이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타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런데 모세도 실패를 하고 여호수아도 실패자로 죽는 거예요. 완료시키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까지도 정복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110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도 아직 멀쩡했는데 120세에 가나안 땅 앞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만 그 역할을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미완료적 존재이며 불가능한 존재인 것까지 보여주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리고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완료된 승리의 지점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지파에게 전쟁을 명령하시고 시므온지파를 따라붙게 하세요. 재밌죠? 얼마 전에 우리 비유 시간에 배웠잖아요.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은 성경에 여러 곳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의 이야기만 딱 들어도 아 사사기가 이런 이야기겠구나가 딱 떠올리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없이 치러온 상태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한 상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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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남겨둬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놓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가사 사람에게 맞아 죽죠.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아스돗에서는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면서 결국 자기 욕심을 쫓아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남겨놓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커져서 또다시 이들을 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폭로시키고 다시 건져내세요. 그러면 인간들은 또 조금 남겨놓고 또 맞아.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의 존재를 폭로시키고 또 건져내. 또 맞아. 또 남기고 또 맞아.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사기가 한 330년 동안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전쟁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체험학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아주 훌륭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많은 지파 중에 왜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가 사사기 서론에 등장하는가?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 나올 지파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의해 저주를 모면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9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이 될 거란 뜻이에요. 왕이 여기서 나올 거란 뜻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홀은 왕의 지팡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는 메시아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다른 지파의 왕이 되어서 호를 쥐고 시리자의 지팡이를 간직한 채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 살게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와서 예수를 좀 더 확실하게 모형하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참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옷을 포도주에 빨며 나타나서 십자가를 질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이사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명확히 나오죠. 이건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따라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에서의 그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49장 5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을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지게 되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나간다는 뜻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선택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멸망받는다는 뜻이에요. 저주받아 멸망받을 자들의 모형이 시므온이에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죄인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자가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할례밖에 해놓고 언약의 징표, 표징이라 그랬어요. 할례는. 그런데 그 율법을, 언약의 표징을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갈릴리로 간 거죠, 제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에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거란 말입니다. 유다지파의 후손 예수가 시므온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구원으로. 오늘도 역시 사사기 서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후손인 예수에 의해 그 유다지파의 전쟁, 그 잉여를 시므온이 거저 나누어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1절 보세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은 흩어져야 돼요. 질이 멸렬해야 되는데 유다 자손의 기업, 그 잉여를 선물로 받아 겨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가 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떡하니 등장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뭐가 어려워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구약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시므온 지파가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는 기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시므온이 그 전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전쟁은 전부 유다 지파가 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잉여만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라는 잉여 증폭기에 의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성도의 이야기. 이게 사사기다라는 것을 사사기 서론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이어지는 것임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은 약속했어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만 섬길게요. 죽어가는 자기들의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만 섬길게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대답을 듣고도 너희들은 못 섬겨.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너희들은 못 섬겨.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혼난다? 그러곤 죽었어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 이거 먹지 마. 요것만 안 먹으면 넌 살아. 아담이 그랬겠죠. 에이, 걱정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의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한 이스라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사사기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행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다 뭐예요? 니들이 내 말 듣나 안 듣나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광야 인생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자구나 라는 것을 폭로당하는 게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되네? 이게 아니라 참 안 된다. 참고 참고 참다가 그냥 한 방에 또 터지는구나. 이런 걸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꼭 붙들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실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우은지라.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너희들이 무슨 내 말을 지켰니? 너희들은 내 말 못 지켜. 내가 그거 알게 해주려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울어요.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듣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네 소유 다 팔아 주고 나를 쫓아.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어울리지 마.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그 문화, 문명, 정착민들이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와 이득. 절대 너희는 거기에 눈 돌리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엉엉 울어요. 목사가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서 막 울어. 이게 성도의 삶이냐? 그리고 그 말을 한 목사를 막 미워해, 마음속으로. 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이 좀 잘못되면 제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인간이 맨날 앞에서 초를 쳐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귀한 집 자식이. 자, 그렇게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티끌로 폭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티끌로 폭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새 창조의 창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9장 5절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이에요.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그 땅이 너희에게 주어진 거지 너희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먹으라는 거야. 너희들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고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은닉되어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서 치르는 전쟁은 전부 어떤 전쟁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쟁이라는 걸 아는 전쟁인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의 전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체이시며 승리자이심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이 해골을 들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해골? 요셉의 해골.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였잖아요. 시편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50장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도대체 그놈의 해골이 뭐길래 반드시 들고 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그럴까요? 해골을 반드시 들고 나가라. 해골의 헬라어 골고다. 성도의 가나안 입성은 골고다의 공로, 골고다에 선 십자가의 공로, 거기가 해골이란 말이에요. 그 해골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거지 그들이 의롭거나 그들의 믿음이 있거나 이게 그런 것이 전제되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셉의 해골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열심히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의 심장이에요.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의 심장을 유다가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켜버려요. 본문 8절 보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8절. 주의 은택으로, 은총으로, 은혜로 라는 뜻이에요.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요. 전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오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의 모형이고 모든 전쟁들 또한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무력함이 함께 폭로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이기시고 이스라엘은 계속 져요. 우리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흥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쇠함을 언제든지 요구하고 나서죠. 사사기 11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사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사가 뭐예요? 저지거든요. 저지. 그 사사기가 book of the judges. 저지들이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나와요. 진짜 저지는 누구란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그 사사기 이 개관의 확인 도장을 찍고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사사기 전체가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면은 이 전쟁이 전부 어떤 전쟁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망치질 한번 했나요? 망치질 한번 안 했어요. 여리고성은 성곽 위로 마차 두 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철옹성이었어요. 근데 망치 한번 안 두들겼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열세 바퀴 돌았는데 와르르 무너졌어.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그랬는데 진짜 확 무너졌어. 그래서 어머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와 그러다가 진짜네.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티끌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로 낮아지는 전쟁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약속의 땅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는 것도 그 판단을 유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존재 양태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여리고를 마냥 돌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 그냥 가난하게 가. 그럼 내가 알아서 일을 이룰게.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40일 금식기도 해갖고 아니에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말 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즉 교회의 전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전쟁인 거예요. 무슨 마귀들과 싸우겠다고 무슨 그런 짓좀 하지 마세요. 영적 전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귀적 속성과 싸우는 거지 밖에 돌아다니는 귀신들과 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귀신인데 누구랑 싸웁니까? 영적 전투한다고 뭐 그냥 앉아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앉아있어. 그런 순종의 전쟁에 여리고는 그저 그냥 소품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전쟁에서 발생을 해요. 여리고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7장 7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과 똑같죠.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사사기 2장에서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과 또 똑같죠.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아이에서 패배한 거죠? 여호수아 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세요.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바친 물건 혹은 바칠 물건이라고 번역이 된 그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거든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 완전히 바쳐지기로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완전히 멸해지기로 정해진 것, 완전히 바쳐지기로 정해진 것, 이게 바친 물건이에요. 바칠 물건, 바친 물건, 헤렘. 근데 완전히 멸해져야 할 것이 조금 남겨져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남겨져서. 하나님이 금, 은과 외투가 탐나서 벌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말 안 듣고 조금 남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토씨 하나 빠져서는 안 돼요. 율법은 1.1획이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완벽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요만큼이라도 모자라면 그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진멸되어져야 할 그 물건과 그 물건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나 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텅텅 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이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진멸이 되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수긍하여. 왜? 나는 티끌이니까. 근본된 토지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티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없음으로 보내도 진멸을 시켜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져서 철저한 항복 선언을 하는 걸 말해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자기 부인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안 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 챙기기나 영광 챙기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그들은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의 죄인을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불살라버려라. 여호수아 7장 15절 보세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다 진멸되어지고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요만큼 갖고 있는 자를 뽑아서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왜? 그 소유가, 그가 감춰둔 소유가 그니까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같이 묻어라, 같이 태워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역시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을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죽어요. 그래서 아간은 저주의 불에 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아간이 전리품을 숨길 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보고라고 번역이 된 단어 라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보암직도 하고의 그 단어예요. 선악과 사건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내가 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의 범죄를 아담의 범죄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들이 바로 아담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7절 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죠? 아담처럼.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저주받을 인간과 그를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만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간이 누구인 거예요? 아담. 그럼 그 아담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야, 나. 그래서 내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위에 아골골짜기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처절하게 확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 위에 아골골짝 쌓여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착한 척하지 말고. 아담이 그러했듯이 아간 안에 들어있는 나도 아간처럼 그렇게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간 안에서 죽어야 할 내가 어떻게 구원이 될 것인가가 창세기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걸 아세요? 잘 보시면 아간이 뽑히는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저주의 불에 타 죽어야 할 자가 뽑히고 뽑히는데 하필 유다지파에서 뽑혀요. 그리고 그가 아골골짝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아간이 죽었더니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조금 감이 잡히세요? 다시 여호수아 7장 1절을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하나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신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개별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집단적 존재입니다. 창세전에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예정인 거예요. 선택이며 편애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그를 대표로 한 모든 집단을 전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진 것과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그림으로 아간의 이야기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걸 로마서가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아간이죠 이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맞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성 사건이.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물론 아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간은 이스라엘 중에서 뽑히고 뽑힌, 왜 그렇게 뽑히고 뽑히는 과정을 다 설명해 주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뽑히고 뽑혀서 죄인으로 결정이 된 그가 죽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그런데 왜 그런 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냔 말이에요. 왜 그런 그림을 보여주냔 말이에요. 아간이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는 걸 힌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 뽑히고 뽑히고 또 뽑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유다지파에서 뽑히고 뽑혀서 죽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뽑히고 뽑혀서 뽑힌 죄인 중에 괴수가 여러분과 저라 말입니다. 아간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 유다지파에서 예수가 뽑히고 뽑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뽑혀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분이 뽑혀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아간인 내가 살아나는 거. 그게 아이성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그게 아이성 전투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물건 탈취하면 벌받는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떼어먹지 마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려져야 하는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자존심과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 상태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불에 살라져야 할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쏟아진 저주를 풀어버리신 거예요.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늘 대드리잖아요. 그 아간이 맞아 죽은 그 아골 골짜기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왜 하필 아골 골짜기가? 에? 왜 하필 아골 골짜기가? 아간의 무덤이잖아요. 호세아서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준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열고 마리아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천국이 펼쳐져 있었죠. 천국은 항상 무덤문 너머에 있다 그랬어요. 아골골짝 너머에 소망이 존재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골골짜기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형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감동을 해야지. 자, 이러한 구절들은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들이에요. 왜 아골골짜기가 갑자기 소망의 문이 돼?
그러나 아간의 이야기와 아골골짜기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이야기를 알면 아 이게 그 이야기구나 하고 뻥 뚫리게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의 실체와 그 죄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저주가 해결되는 방법까지 아울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아간이 죽고 아골골짜기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완벽한 승리를 주세요.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설명하세요. 여호수아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동안 여호와가 전쟁하시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내렸어요. 여호수아가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전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안에 아니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은 아기까지 여자까지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마귀적 근성 요만큼도 남지 않고 완전히 진멸될 거라는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성이 될 거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또 우리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에 의해 완료가 될 거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이 연출이 되죠. 여호수아 8장 28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습니다. 여기 또 돌무덤이 하나 생겨요.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돌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가입되지 않은 하나님 것이란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위에 어떤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지 보세요.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아이성의 왕 죄인 중에 괴수죠. 아이성의 왕이니까 세상 왕 왕이 나무에 매달려요. 그리고 그 시체가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려져요. 어디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진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체가 돌무덤에 갇혀요. 예수님도 돌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21장 보세요.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 왕으로 상징이 되는 아이성의 왕도 나무에 달리고 돌무덤에 갇혀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은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아이성의 왕, 죄인 중에 괴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나라 말입니다, 나. 바로 우리가 사탄의 나라 왕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 나라 왕이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아간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간과 같이 아이성의 왕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돌무덤은 아직도 그들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나 그 돌무덤이 아직도 있더라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나 예수님의 돌무덤은 3일 만에 열렸다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돌무덤에 갇혀서 아골골짜기에서 또 그 아이성의 왕의 무덤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로 영원히 살 뻔했는데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그 돌무덤에서 나를 품고 부활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행위를 보태겠다는 자가 아이성 왕이고 아간인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조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맞춰줘야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은혜 앞에서 다 맞춰줘야 되는 건데 요만큼 소유하고 있는 게 아간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대신 그 자리로 가시고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에피소드화 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다 끝난 거지 이제. 우리는 그러한 복음과 복음의 현실, 은혜의 복음의 현실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9절 외워야 돼. 이거는 볼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자존심 상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처절하게 삶으로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켜지기도 하고 아이 왕의 행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아간 맞구나.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은혜 꼭 붙들어야죠.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 붙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결론으로. 서론의 결론으로 볼까요? 7절 아도니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우리는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옛날에 그런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저 예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래서 괜찮아로 가는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인간들은 옛날에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그럼 달게 받아야지. 요게 유다란 말이에요.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자존심 상해서.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보세요. 여기 얘가 그러잖아요.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대박난 인생입니까? 이게 믿겨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아도니 베색이 바로 유대주의,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종말인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을 예수님이 전부 가져가셔가지고 벌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을 수가 없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미 한번 벌한 걸로 다시 기소가 안 돼요. 복음은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지막으로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언약의 그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는 믿음이라는 배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에서 같이 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사흘 만에 돌문 열고 그 무덤에서 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함을 요만큼이라도 의지하면 여러분 그 무덤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은 아골골짜기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예수의 은혜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유 예수님과 같이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표현들을 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날 살리셨다.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며 사사기 전체에서 기술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떠세요? 사사기 기대되지 않으세요? 다음 주부터 더 재미나게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